안녕하세요. 먹물 삼촌입니다. 지금 제주도 유기견 사료 때문에 그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터뷰 하신 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직접 포획을 담당하는 포획팀이 아니에요. 포획을 시에서 따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쪽에 이제 유해조수 반재단 팀하고 이제 밀렵 감시단 팀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그만큼 반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견 숫자로는 그게 안 나오죠. 유기견 숫자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 말대로 시골에서 키우던 개, 키우던 개가 출산을 하면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 숫자로는 그게 맞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그 숫자가 맞는지, 아니면 진짜 시골에서 키우던 걸 가지다 온 건지, 아니면 그걸 어디서 사온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게 그 단미 사료하고 배합 사료를 담당국에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배합 사료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사료를 말하고, 단미 사료라는 건 사료를 말, 아, 그 간식을 말하거든요. 걔들 간식을. 근데 단미 사료로 허가를 냈는데 이게 사료 업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강아지 사료나 간식으로는 안 들어갔다. 돼지 사료나 아니면 이제 닭 사료로만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기사 뜬 걸 보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업체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단미사료 회사도 폐기물 이제 재활용 업체랑 단미사료 허가를 같이 내놨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그 회사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요. 공개를 하지 않고 또 어디로 납품이 됐다는 걸, 공급이 됐다는 걸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주도에서만 있는지 육지로 나왔는지 또 육지로 나와서 어느 회사로 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는 닭사료나 돼지사료로만 들어갔다고 해서 애견인들은 좀 많이 안심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정확하지 않다고 기사가 나와서 이 부분 또한 그 담당자분께서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힘들고, 따로 조사를 하는 팀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위해서는 그 조사하는 팀을 다시 촬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로 현지로 날아갈까 어떻게 할까 지금 많이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현지에 있는 저희 팀들을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할 것인지, 제가 갈 것인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그 파악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입니다. 안녕.